저기 다 할거야 아마. 어, 야 이거 절대 안돼. 얘네들 다 잡고 싸워야지. 절대 안된다 이거. 와 이걸 잡네. 이번 미션 너무 빡세. 와 진짜. 와 미치겠다. 와 라이너야, 라이너야. 아! 와 라이너 죽었냐? 미치겠네 이거. 잔챙이가 아니야 얘네들. 아 칼 없다. 야 칼 없어. 아 잠깐만. 아 이걸 왜 먹, 아 이걸 왜 먹어. 아니 아직 복은 필요 없어. 와 이건 좀 아니었어. 이건 좀 아니었어. 가스 없다. 야! 이대로는 잡혀. 아! 천천히 거의 다 제거했고. 좋았어, 좋았어. 이제 없지? 어, 됐어. 다 제거했어. 보급은 다 받고 오죠. 싹 다 받아, 싹 다 받아. 야 뭐야, 뭘 주는 거야 이거. 얘네들 내가 봤을 때 화염병만 주네. 화염병만 주는 애들이네. 화염병만, 어 화염병만 주는 애들이야. 다른 건 안 줘. 그니까 제가 화염병이 아까 통한, 누가 안 통한다 그랬는데 통하는 애예요. 어. 됐죠? 야 이 서린 자식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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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마지막 체력이다. 야, 이 쌍 체력 먹었네. 체력 따랐어. 화염병.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 가자. 뭐야 이거. 아 손 막아버리네. 이럴 때는 막은 손, 막은 손을 공격해야 돼. 아 이것도 화염병이구나. 화염병이 안 맞았다고요? 아, 오케이.
와.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니, 야.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거. 아니, 이상하게 왜 목덜미가 안 맞는 것 같지? 어? 이상한데? 팔을 다 잘라야 되나? 아, 화염병 없다. 망했다. 아, 얘도 저걸 해야 된다고. 아니, 아까 팁은 봤는데 애가 그거야. 게임에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뭐냐면 목이 X자로 표시되는 경우와 X자로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X자로 표시될 경우에는 양팔을 잘라야 돼. 근데 X자로 표시가 안 돼가지고 내가 딜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까 설명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아, 제발. 어, 됐다. 와, 저 또 칼날이 없네.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잡아야 돼. 재생하거든?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각성, 각성! 양쪽 발 다 했어. 아니 잠깐만, 팔이 벌써 둘 다 두 개 다 재생한 거야 지금? 아, 그거 아니야? 한쪽 팔만 자르고 양쪽 팔 자르는 게 아닌가 본데. 한쪽 팔 자르고 그때 있을 때, 아, 안 돼 안 돼. 다른 팔 자를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쪽 팔 자르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목을 공격하는 것 같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와, 미치겠네 이거. 이건 지금 상황이, 템 상황이. 뭐야, 팔, 아, 팔 아직 살아있구나. 됐다.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제 데미지 들어가네. 나 한쪽 팔을 그렇게 해두고 데미지 넣어야 되나봐. 아, 지금 왠지 안 들어갈 것 같아, 이제. 어, 또 이제 경주를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동료들 있으니까 같이 때려주니까 이래도 잡을 수 있어.
아, 이거 또 잡고 있네. 저기 멀리 가서 보급 한번 받아올 수 있긴 있는데. 미쳤다. 일단 좀 빠지죠.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어려운 미션인지 몰랐어. 아, 좋아. 이거는 또 길이 어떻게 생긴 거지? 일로는 못 갈 것 같죠? 아, 그냥 올라가 봐, 내가. 오케이. 야, 리바이로 할 때 그렇게 쉬웠었는데. 리바이를 안 하니까 진행이 안 되네, 그냥 게임이. 자, 이게 마지막 보급이었어. 간다. 가자! 할 수 있어. 야, 화염병도 한번 다시 한번 보급받고. 잠깐만. 야, 화염병도 한 개가 있네. 무한이 아니야. 아, 저 한 개 준 거구나. 제가 더 줄 수 있었던 애였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승리합시다. 솔직히 이제 공략을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팔을 어때? 됐어. 지금이야. 지금 공격하면 될 것 같아. 아, 공격이 안 돼. 뭐야, 진짜. 아, 돌겠네. 양쪽 팔을 잘라야 되나? 아니, 도저히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인데. 일단 한쪽 팔 자르고요. 팔은 붙어 있어도 목표는 타겟은 안 되니까 팔 부러진 거 맞네. 제발. 지금이거든. 지금이야. 각 나와. 오케이, 임무 성공. 됐다. 됐어. 격퇴한 거야? 아, 되네. 됐다야. 내가 이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었나 보다. 다른 팔이 재생이 됐었나 봐. 도니까 기기와 길이 늦게 다 요다나.
나 마지막에 칼 교환해야 됐던 거 알아? 아니 거기서 목치라고 했으면은 진짜 칼 교환하고 졌어야 했는데 그럼 아마 또 살아났을 거야. 하이, 소레와 타시카데스. 핵기 내에 교진가 와이타 도시카. 교진가 되기를 인간가 핵기 내에 있다 또 쓰레바 아리우르가. 사키노 교진도모와 또 미테모 普通の 교진だったぞ.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번 그렇지. 그러니까 거인이 되는 인간들은 벽 안쪽에 있다면 가능하지만 방금 저 소환한 거인들은 벽 안에서 생길 수가 없죠. 야, 普通じゃねえのも 1匹 混ざってたな. 누구지? 獣の 巨人ですね. 조사해단와 すでに 何度か 遭遇しました. 짐승 거인은 내가 봤을 때 사람 같아. 報告は 聞いてる. 巨人の 群れに いつも 混ざってんだろ. しかも 毎度 姿を 消しやがる. 単なる 気候士ではないと. わからんが とにかく 一旦 拠点に 引き返そう. 나이치카라노 조엔모 도착시테이르 코로다. 리얼 리얼 빡셌어요. 야 이거 하나에 레벨업을 했네. 방금 군마 샀잖아. 방금 군마 샀는데 또 저게 나왔네. 새 군마가 나왔어요. 이럴 수가. 에스급 두 개 나왔다. 그래 솔까 나올. 거인의 결정? 이거 필요하지 않았나? 전 여덟 개를 준다고 저걸? 좋아. 좋았어. 방금 여기서 깼는데 좀 답답한 플레이 미안합니다. 진짜 너무 저긴 좀 빡세했습니다. 헤지와 가꾸이나. 戦ってこそ 헤지다. 일단은 다른 거 다 분석하기 전에 일단 세이브하고 리바이로 온다. 그다음에 템을 보자. 아이고. 됐어. 애니는 이제 리바이를 딱 보면 진짜 애니가 딱 느낄 겁니다. 별로 이렇게 능력치는 게 차이 안 나 보이는데. 많이 나긴 하네. 통솔력이면서 많이 나. 그리고 왜 지금 왜 리바이를 해야 되냐면 리바이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옆에 있는 애들 공격력이 증가해. 굉장히 사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바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리바이 병장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사기가 올라가야 돼. 공격력이. 그런 사기 설정이 있기 때문에. 巨人が 怖くて 兵士が 務まるかよ. 잠깐만 새로운 무기 나온 거 없겠지? 잠깐만 레이피어. 갖다 버려. 못 만드네 어차피. 거대 결정이 필요한. 거대 결정. 거대 결정. 지금 뭐 됐어요. 야 스포츠카 샀더니 뭐 또 한 대 나오면 어떡해. 방금 샀단 말이야. 야 잘 샀다. 야 이럴 거면 내 말이 낫다. 이럴 거면 내 말이 낫지. 그렇지 안 되지. 어디서 말이야 지금 말이야. 화나게 말이야. 미카상가? 감사합니다. 이제 엘렌에게 방해가 되는 게 줄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 미카사 에피소드 봅시다.
아 이거 느낌표구나. 어 아직 아니다. 저기 하나 있네. 저기 거인의 부위를 30회 파괴한다. 오케이. 이런 것도 깨면은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얘 스토리를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물음표 돼 있는 거는 깬 거예요. 내가 겐페이단의 위에 닿았다라 대인의 부정은 許さない. 세를 ちょろまかしたり 시민의 토지를 奪ったりは させん. 야, 헌병단이 쓰레기 새끼들이었네. 얘네들 그냥 안에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탈세하거나 시민들의 토지까지 뺏는 애들이었어. 완전 쓰레기였네. 얘가 개거들 헌병단을 좀 바로잡으려는 애였거든요. 마를로. 안타와 소유 야츠다문네. 토니카크나 시네토와 이와 다가 하지오 싯테모라. 리세가 나이테 코토와 도코로 카마와즈 하이벤스루 도우스토 오나지. 그래, 동물도는 동물과 같다는 거지. 오마에와 마루도 닷타카. 나카나카노 고코세츠다나. 나이루시 단초. 어. 제명? 제명가? 이 바카가 나마이키잇쳤대. 마르로. 위에를 메사스노와 꽤코다가. 오마에모 오레노 치이니 츠케바 와카루. 무슨 말이지? 사단장까지 가면은 타락한다는 건가? 지 말이 그런 말 아니야? 시단초 데스라. 지분노 오무우 요니 우고케루 와케 데와 나이. 위에니 아타에라레타 시고토 오 코나스 다케노 손자이다. 시단초. 소레데모 지분나라 やれると信じています. この世界の不正を正すことなら 俺は何でもやる. 그러면 사단장 말은 그건가 보다. 탈세하고 주민들 등쳐먹는 것까지 위해서 시킨다는 얘기야? 솔직히 마를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탈세나 주민들 토지 뺏는 거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약간 동문서담 느낌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거 시킨단 말이야? 헌병단이 그냥 지들끼리 군기 빠지거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시키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 그소 마지메나 야츠다. 다가 오레모 와카이 코로와 손나 네츠이오 못테 이타 키가 스르가나. 아, 주민들 뺏으러 시켰단 얘기야 그러면? 오마에 노 메자스 미치와 헤이탄 자나이소. 소노 카쿠고가 아루 나라 스키니 시로. 하이! 신단초! 어, 너 군생활 꼬였단 얘긴데 이걸 또 신병 느낌 진하다. 군생활 꼬였다는데 이걸 또 즐거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고유 쿠키 니가테. 그쵸? 아, 저런 끝이야? 쟤 마를로였지? 나중에 쟤 스토리 더 궁금하다. 정보가 그놈의 정보 좀 그만 모아 이 자식들아. 정보 충 같으니라고. 방벽 외벽 경비 구역을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좋았어. 이제 리바이 왔으니까 깔끔하게 청소해준다. 좋았어. 의복부터 바꿔야겠어. 청소복으로 바꿔. 됐어. 자, 청소 준비 들어간다. 자, 방벽 외부 경비 구역. 어, 난이도 세네. 야, 이왕이면 난이도 개센 걸로 가자. 기행종 격퇴 작전 간다. 자, 야르죠. 어, 리바이가 얼마나 미카선연하고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어... 아, 또 그거를 또 뭐 설명충을 합니까? 아까 사단장은 그거잖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주제가 그 얘기가 아니었어. 탈세 얘기한 거였어. 탈세 얘기. 어, 뭐야? 어? 미카사 왔네. 미카사. 방금 말 취소합니다. 미카사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 이거 봐, 데미지 보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보란 말이야, 데미지 보란 말이야. 오케이, 미카즈 얻었어. 오케이, 미카즈 S등급 들어왔어. 私だけ倒せな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自分を抑制しろ。エレンを残して死にたくねえんだよ。まとめて相手して。手は手だよ。俺の敵じゃない。了解。行く。 어디서 동료를 먹고 있어! 리바이 명장이 함께한다. 얘 뭐야? 어, 얘 근육 쪘다. 도시대 바케모는 간다! 하! 어? 야 잠깐만, 미카즈 방금 잡힌 거였어? 오케이, 탈출. 어디서 감히 리바이 병장을 잡으려고. 이 자식이 아주 그냥 목소리 자식이네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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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청소부! 청소부! 어 그렇지, 어디서 감히. 어? 구석에서 싸워가지고 이게 좀 좁다. 잡히기가 쉬워요. 이게 뭐야 지금 벽 타는 거야? 어 친구 왔다, 친구 왔어. 친구부터 제거. 좋아.